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묘하게 쭉 계획한 대로 오다 보니까 오늘 딱 맞는 그런 구절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너무도 잘하는 이 말씀 또박또박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원리도 주님 발 앞에 라는 시리즈 제목의 세 번째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은 노력의 양과 노력의 질과 노력의 방향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주님의 행하심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 만만치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분들 두 분이 이렇게 친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야 요새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응, 너무 힘들어. 넌 얼마나 힘드니? 아, 난 회사나 집이나 다 힘들어. 그러면서 옆에 친구한테 근데 넌 더 힘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넌 교회까지 다니잖아. 원래 교회 다니는 일이 힘들자고 다니는 거예요? 은혜롭고 충만하고 행복하자고 다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2번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신길동만 봐도 세상살이보다 3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는 더 힘들겠다. 왜? 교회까지 다니니까. 자, 그래도 우리는 좋은 시절을 지냈고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이거나 사회생활이거나 나름 고생은 했지만 희망이 보였고 잘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결국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정말 저희들 앞선 세대들이 어쨌건 사회를 건강하게 더 잘 돌아가게 하지 못한 그 허물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실제로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의 의욕에 비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절대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헬조선이란 말을 그들이 너무 애통하니까 그런 말을 쓰겠어요. 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막 그러잖아요. 우린 별로 사실은 그거 안 겪었고 40대, 50대, 60대를 간 것 같습니다. 왜?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어쨌건 조금 조금씩 좋아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죽자고 노력해도 사회 구조가 바뀌어버려가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젊은이들의 애통함을 우리가 알아주고 미안해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걸 괜히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절대로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우리가 대충 노력해도 워낙 우리 사회가 잘 흘러가던 때라 됐습니다.
직장도 있고 월급도 나오고 그래도 내 집 마련도 됐어요. 그러나 2000년 넘어가면서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그룹을 만든 분들도 그룹 전체가 훌딱딱 넘어가는 일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 탓이다. 아니요. 우리가 사회를 제대로 계속 발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너희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 얘기하시는 건 정말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기성세대의 그런 턱없는 부당한 손가락질에 너무 질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력도 아니고 노오력. 아무리 노오력을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하면 뭐라도 됐지만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새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힘과 꿈과 노력이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렵지요. 무언가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한 10억짜리 아파트라도 딱 해주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정말 빽 있는 분이 누구 몰래 취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서시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아요. 경제도 살림도 세상 회사들도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갔어도 지금 그렇게 잘 나가지 않잖아요. 더욱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한국교회 큰 교회를 잃었던 목사님들의 착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크게 잘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거 절대로 사람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한국교회를 쓰실 목적이 있어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맨맨 목사가 잘해서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온 교인들의 마음을 성령이 확 휘어잡으셔가지고 밀어붙이시고 역사하셔서 된 것이지 착각하게 대형교회를 이뤘다는 목회자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특별한 능력 때문에 됐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몰라 한국교회가 이토록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그 교회를 다 축소시키고 다 타락시키고 다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그 없었을 때 부흥하던 교회가 훨씬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세상 위치까지 있어도 절대로 부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노력 안에서 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노력은 양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양적으로 아무리 해도 뭔가 확 한번 비약하는 질적인 도약이 있어야 합니다. 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을 아무리 잔뜩 많이 갖다 쌓아놔봐야 그게 순식간에 금덩어리 안 되죠. 노력 필요하지만 노력이 질적으로 확 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노력의 양이 제대로 열매 맺는 노력의 질로 발전이 됩니다. 또 노력의 질이 좋아서 아무리 해도 사실은 노력의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헛고생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 원리를 언제 터득했느냐? 예수 믿기 직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터득을 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걸 통해서 터득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뭐 컴퓨터나 이런 게 널리 보급되기 전이니까 길거리에서나 오락실 사는 전자오락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동전 넣고 또또또또또 해가지고 뭐 부시고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친구랑 선배랑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점수가 6만 점, 8만 점 이걸 못 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쫙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40만 점이 나와요. 40만 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쑥쑥 올라가서 100만 점이 나와요. 100만 점. 10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게임 점수가 그래요. 게임 점수가. 아무리 해도 6만 점, 8만 점, 10만 점이 못 넘는데 잘하는 사람은 40만 점 한 게임을 완전히 터득하고 그걸 또 반복해서 100만 점도 넘어가더라요. 그럼 그때 되면 주인 아저씨가 100원 돌려주고 야 나가 이러신다고. 너 때문에 기계 하나니 완전히 그냥 고정으로 돈 못 버니까 돌려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나가더라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하루는 한 20, 30번 해도 안 돼요. 너무 약이 올라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러 독서실 간다고 딱 생각을 하고 돈을 한 2만 원쯤 가지고 가서 그걸 전부 100원짜리로 바꿨어요. 200개. 그래가지고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진짜 여기가 진물을 정도로 눌러댔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인 줄 알았더니 지성이면 고통이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밤새 그렇게 이 오락실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다 해보고 또 옆에 오락실 가고 그래서 청와대 옆에 있는 효자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직동, 광화문, 종로, 무교동까지 그냥 밤새 가면서 200개를 이걸 했는데도 진짜 10만 점이 안 되고 맨날 조그마다 죽고 조그마다 죽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꼬박하고 들어오는데요. 여긴 진물렀지요. 그냥 눈에는 뭐가 이렇게 자꾸 쏟아지더라고. 그 화면이 떠나가 자꾸 막 쏟아지고 밥도 못 먹어서 그냥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귀신 들어온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푹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게임을 전혀 안 했어요. 최소한의 사람 구실만 하고 살았어요. 잊어버릴만 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또 저녁 먹고 오래간만에 뭐 출근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요. 야, 득도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한 게임을 전부 넘어가지고 드디어 40만 점을 넘은 거예요. 이럴 때 좀 박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막 물론 이제 신앙이 하니까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오 제가 지금 사실 이 얘기 딴 사람한테는 별로 안 했는데 지금 정말 그때가 81년 82년이니까 무려 37년 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장면이 막 떠오르고 감동이 새롭게 솟아나요. 아무리 노력을 양으로는 그렇게 밤새 해도 안 되던 게 어떤 이치인지 모르지만 뭐가 쑥 지나가니까 갑자기 쑥 비약이 돼서 득도같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확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와 그날 저녁에 한 10번 이상 그렇게 목표했던 40만 점으로서 100만까지는 못 갔지만 한 60만, 70만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노력이 양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뭔가 확 변화되는 질적인 득도의 순간이 있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잘하는 사람 선배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등신같이 그렇게 하니까 안 올라가지 하고 코치를 받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몇 번 하다 그냥 졸업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 믿자마자 귀신도 쫓아서 그것도 나갔을 것 같고 그거요. 노력이라는 게 양도 일정 분량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되도록 원리를 터득하는 득도하는 질적으로 확 다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 혼자 하면 어느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대가 또는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야 너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땐 그러지 말고 요래야 돼.
이러지 말고 이래야 돼. 몇 개만 짚어주면 이제 원리가 확 터득이 돼가지고 노력의 양을 넘어서 노력의 질을 넘어서 노력의 방향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해도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공부는 무식하게 우직하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이러면 공부 못해요. 공부는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불쌍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야자에 밀어넣는 거예요. 야자 아시죠? 야자. 야자나무 말고 야간 자율학습. 그냥 하기도 싫은 그 공부를 문 잠그고 때려 넣어서 밤 10시까지 무조건 책 넘기면 되는 줄 알고 그거 아무리 그렇게 노력 양으로 채우는 것 같아도요 안 돼요. 좋은 공부하는 요령, 원리를 가르쳐주는 요령이라고 해서 꿰부리고 꼼수나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는 원리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우직하게 외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꼭 고시 공부 안 해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법고시 붙으려면 육법전서를 다 외워야 된다고. 아닙니다. 사법시험 볼 때 육법전서 다 주어요. 들춰서 보고 쓰는 것입니다. 남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문턱 있다 없다 막 싸우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원리를 터득해야지 외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영어 사전을 다 외워야 영어 영문학과 가서 어떻게. 아니요. 영문학과 시험은요 영어 사전 들고 들어가서 봅니다. 신학교 공부? 성경 다 외우고? 아닙니다. 성경 시험만 빼고 신학교의 모든 시험에는 성경 갖고 들어가서 보면서 쓰는 거예요. 공부는 절대 우직하게 무식하게 때려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터득해서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콕콕 집어주고 그것뿐 아니라 더 근본이 되는 방향을 잘 잡아줘야 불필요한 것들은 쓸데없이 힘쓰지 아니하고 제대로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노력의 양이 뭔가 확 변화되는 노력의 질을 보려고 하면 대체로 세상 방법에서는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시간의 법칙. 무슨 일이건 대체로 평균적으로 1만 시간 죽기 살기로 팍 파면 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뭔가 확 업그레이드 되고 득도 하는 것 같아진다는 거예요. 저의 전자 오락을 비춰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게임 해봐도 크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좋은 스승, 좋은 대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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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를 알아서 해야 된다. 이제 드디어 방향과 그 의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노력의 양보다도 중요한 노력의 질, 그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안 맞추면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실패하거나 나쁜 쪽에 쓰입니다. 나쁜 쪽에 쓰여. 보통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우리보다 노력의 양도 많겠죠. 당연히. 그러나 좋은 코치를 만나고 태능 선수촌 같은 데 들어가서 노력의 질도 기계를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해서 쑥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최고의 코치, 최고의 감독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너 아무리 힘써도 손해다. 이렇게 제대로 끌어주니까 노력의 양을 넘어서 노력의 질을 넘어서 노력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마다 열매를 맺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노력의 양과 질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폭들, 깡패들, 용병들, 중대들 이런 것들은 노력의 양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체력 관리하고 노력하지만 조폭들도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칼 쓰는 법 훈련합니다. 왜? 요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또 그들도 체육관 가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한테 코치 받아서 어떻게 더 싸움을 잘하고 남을 괴롭힐지를 실력을 월등히 또 질적으로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노력의 양을 쏟아붓고 노력을 질적으로 더 업그레이드한 결과 그들의 노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악을 행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가 떨어지게 하는 그런 나쁜데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이치에서도 이렇게 노력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으로 또 경영 원리로 인간관계에서 정확히 세 가지를 구분해서 노력의 양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한 최소 만 시간 이상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갑자기 확 올라서는 노력의 질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의 질을 갖고 좋은 수준에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국가대표 운동선수에 또 사회에 공헌하는 일에 또 끝까지 힘을 다해서 사람을 잘 구출해내는 소방관의 일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노력의 방향을 잘못 다른 데로 잡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패고 해결사하고 또 뜯어내고 교회를 괴롭히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데 쓴다면 아무리 그들이 노력의 양을 많이 쏟아부었고 노력의 질이 대단해서 뭔가 기능이 뛰어나졌다 할지라도 노력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방향이고 선과 생명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의 양과 질과 방향이라는 원리를 우리가 세상 이치에서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게 확 보이셔서 오늘 저녁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양보다 질, 질보다 방향,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읽으신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어요. 계속 노력의 양이 계속 비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41절 보시면 제자들을 떠나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돌 던질 만큼이 이렇게 던졌겠어요? 이렇게 던졌겠어요? 이렇게 던지셨겠죠.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본당 저기 중간쯤이나 조금 더 세게 던지시는 분 같으면 저 뒷문 정도 그렇게 가도록 던질 만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 소리가 그 제자들 쪽까지 들린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랬다는 얘기예요. 주여 응답해 주세요. 막 소리소리 성락교회적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거기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질적으로 옹알옹알이 아니라 뜨겁게 진짜 절규하듯 그렇게 돌 던질 만큼 멀리까지 들리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42절 뒷부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질, 진짜 저러다 까무라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소리를 막 부르짖며 애통하며 하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내 원대로는 아무리 그 방향은 갖고 얘기해봐야 기도해봐야 양쪽으로 아무리 많고
아무리 질적으로 소리소리 지르고 저 바깥까지 들릴 정도로 해도 응답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만큼 노력했고 이렇게 질적으로 성숙했사오나 이 방향으로 계속하면 안 될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 받겠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다는 걸 거듭거듭 제가 표현한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로 다시 1, 2, 3 했으니까 3, 2, 1로 그 다음에 또 마무리를 하시기를 43절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질적으로 또 전혀 다른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의 방향으로 노력의 방향을 잘 맞추니까 이제는 내 질적인 성장을 뛰어넘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천사로 말미암아 더 뜨겁고 더 절절하고 더 주님을 움직일 만한 그런 기도의 품질까지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랬다고 아이 나 다 됐어 10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품질을 계속 이어받아서 44절에 나온 대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돼요. 아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도의 양이라는 그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45절 46절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제발 일어나 기도 좀 해. 아니 질적으로 아니면 방향 잘 잡고 그거보다 우선 기도 기본 양이라도 좀 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주님도 당신이 가지신 신앙의 원리 또 그것을 넘어서 세상까지도 운영하시는 경영과 인간의 원리까지 완전히 보이시게 해서 기도라는 노력도 양적으로 습관을 쫓아할 만큼 쌓여야 되고 질적으로 저기 있는 사람도 들을 정도로 한계를 넘어설 만큼 그렇게 부르짖고 애통해하는 것까지 가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목표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맞아야 기도라는 노력도 빛을 발한다. 그렇게 되면 역시 또 질적으로 천사가 도와서 평소 네 열심이나 네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뛰어나게 더 큰 노력, 더 큰 기도에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주님이 어쩔 줄 모르고 주목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양, 기도의 질, 또 기도의 질, 기도의 양, 그 가장 핵심에 기도의 방향,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관건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천사가 돕는다는 것도 알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마저도 이렇게 너무도 분명한 세상 원리조차도 주님 발 앞에서 검증되고 확증되고 입증되어서 직접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일까지도 이렇게 뭔가 확실히 다른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 뒤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못지않게 열심히 있고 못지않게 뜨거운 가론유다와 깡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계를 가지고 입맞추고 예수를 이렇게 고자질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후드려 패고 때려잡으려고 오고 또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악령에 씌어서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의 양 못지않아요. 이들의 노력의 질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노력의 방향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 악령을 쫓아, 세상 폭력과 저주를 쫓아, 세상 사악과 세상 멸망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금천예배당 성도들이 금천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거기를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들어갔어요. 금천예배당에 우리 개혁성도들이. 왜 들어간 것입니까? 들어가려고 오래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겠지요. 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단합을 잘하고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충돌 없이 아주 전격적으로 잘 들어갔다고 합니다. 노력의 양도 좋았고 노력의 질도 좋았어요. 근데 그게 다이겠습니까? 왜 들어갔겠어요? 뺏긴 땅이니까 억울해서 되찾으려고?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거기서 주님께 맘껏 부르짖고 맘껏 울음을 터뜨리며 그분의 낯을 뵙고 그분으로 충만하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을 차지해도 부동산을 차지하려고, 또 남들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려고, 또 어떻게든지 교회부터 내쫓아서 자기들이 다 주인 행세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나올지라도 오직 예배하러, 기도하러, 영광 돌리러, 그분 뵈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노력의 양도 비슷할 수 있고 각각 노력의 질도 비슷하겠지만 노력의 방향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주의 낯을 뵈러 들어가는, 예배하려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노력의 방향을 맞춘 개혁성도들과, 어떻게든지 예배 방해하려고 그러고 남의 예배 봉쇄하려고 그러고 남을 고통 주려고 하는 이유로 자리 차지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의 기도의 방향과는 달리 어둠의 권세를 쫓아 검과 몽치를 들고 패거리로 몰려온 이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신길본당에 오래간만에 철회해 오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신길본당에 누가 쳐들어온다니까? 그것 때문만에 오셨습니까? 시작은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노력의 양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다른 걸 뒤로 하고 심지어 택시를 타고라도 막 달려오신 진심을 다한 여러분의 노력의 질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지키기 위해서, 누구 막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끝났다면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결국 노력의 방향, 주님 뵈러,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러,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와 진리와 생명을 맛보러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장소 차지하러, 또 남 방해하러? 아닙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원리가 무엇이고 세상 운영의 원리가 무엇인가까지도 온전히 알파와 오메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노력의 양에서 누구보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힘을 다하여 많이 했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정말 교회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먼저 다 모여서 사생활이 없을 만큼 다 했습니다. 양으로만 많습니까? 질적으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어디에도 우리가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노력을 해온 거, 질적으로도 합격이었던 거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그것에 우리가 어긋났던 거 아닙니까? 노력의 방향,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였는데 특정 사람에 속아서 특정 사람 위하여 특정 사람이 휘둘렸던 그것이 드러났기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노력의 양을 뛰어넘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 노력의 기도의 양, 기도 노력의 양을 넘으셔서 돌 던질 만큼에서도 들릴 만큼 부르짖는 그리고 천사들이 돕고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 노력의 질을 넘으셔서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 노력의 방향에도 온전히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을 지키러 출발을 우리가 했을지 몰라도 오늘 어느 때보다도 부르짖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되 이 말씀대로 기도와 모든 신앙과 앞으로 개혁에까지 주님 뜻대로 노력의 방향에까지 성공하시고 응답에 성공하는 여러분들과 구리 성령학교인들과 금천예배당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세 번 부르시고 이 저녁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